자, 여덟 분 모두 최종 선택은 마친 상황이고요. 자신의 선택을 연인에게 알릴 시간이 왔습니다. 와. 네. 이 연인과의 만남을 선택했다면 본인의 커플링을 직접 착용할 거고요. 연인과의 이별을 선택했다면 자신의 커플링은 테이블에 내려놓고 혼자 돌아갑니다. 너 뭐하고 왔어? 아, 뭐 안 했는데. 뭐 한 게 별로 없어. 눈을 못 마주쳐, 지금, 둘이. 좀 오래 걸렸잖아, 그치? 왜 오래 걸렸어? 정했는데, 예전부터 정했는데, 자꾸 흔들렸어. 근데 정했어. 여기 있는 동안 어땠어? 난 많이 힘들었어. 너무 외로웠어. 난 너랑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보니까 내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보니까 외로웠구나. 나는 오빠가 없어서 외로웠는데. 나는 거기에 다가가지 못하겠더라고. 그냥 그 자리에 그 대화를 지금 한다는 게 너무 진작에 했었어야지. 저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아 여기 와서 헤어져야지 이러고 나온 게 아니었어서 얻어가고 싶었던 건 사실 오빠와의 관계 개선이 제일 저한테는 큰 거였는데 그냥 나는 첫인상 볼 때 그냥 귀여워 보여서 귀엽다 했어. 근데 나를 보면서 너는 맨날 짜증 섞인 표정으로 나한테 화내잖아. 내가 계속 말했지. 상처 받았다고. 나는 500일 동안 내내 상처받고 살았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란 소리를 들어야 되냐? 너 도움이란 소리? 난 네가 한심한 게 아니라 내가 한심해. 그냥 다 받아준 게 내가 한심해. 그냥 여기에 나와서 뭔가 해결점을 찾기보다는 더 악화되는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뭔가 남자친구가 내가 필요한 순간마다 없었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 네. 확실히 내 연인이 앞에 있으니까 옛날 생각도 되게 많이 나고 어, 이렇게까지 왔어야 했나? 오랫동안 망설였어. 이별을 선택하게 됐어요. 대화의 과정에서 좀 많이 어긋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워도 서로 얘기를 해서 풀면은 괜찮은데 마지막 대화도 잘 안 풀렸었고 서로 뭔가의 문제점이 전혀 풀리지 않은 상태니까 그 부분이 전 되게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서로 화를 안 내고 얘기를 했으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아이고. 아, 네, 윤수 씨는 이별을 선택하셨네요. 저는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여기에 온 이유는 500일 동안 쌓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건데 윤설이는 2주 동안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싫은 거 하나 있어. 옛날 얘기 꺼내는 거. 그러니까 옛날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면 지금도 싫으면 그게 지금 얘기잖아. 나는 사실 비교하는 게 나쁜 거잖아요. 근데
비교가 되는 거예요, 계속. 효규 씨도 이별을 선택하셨네요. 저는 이별을 하고 혼자 가는 걸로 선택을 했죠.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을 억지로 바꿔보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걸. 그냥 내 욕심이었구나, 그냥 이게. 아휴, 마음 아프다. 아이고. 잘 살고. 뭐 식상하겠지만 뭐 잘 되길 바래. 그러니까 나도 원래 이러려고 나온 거 아니었는데, 그치? 그러게. 많이 고마웠어. 미안하기도.